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마하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과정에 마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지식이여,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 지행합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의 양심의 문제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는데 행해지지 않으면 이게 양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에서 이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사실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해한 대로 실천이 되는가. 그래서 입으로만 말하고,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성찬 아카데미 있으면서 지금 운영만 20년을 했으니까 온갖 고전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한 20년 들으니까 귀명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뭐 칸트 하면 대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 해도 들어오고, 노너 들어오고, 뭐 불경도 웬만하면 뭐 하면 들어오는데, 귀에는 들어오는데 이게 몸에서 실천하는 문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것이 이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겠구나는 그런 저는 자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육두단경을 강의하는 그런 어떤 인연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예,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자,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스스로 큰 것이라고, 이 마하라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마라. 직연이, 그 직연, 견해가 삿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 해능 같은 분이 본인이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생각 없이 고요하게, 소위 말하는 선정삼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 거, 이것을 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이 육조 해능 스님이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할 때,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 무엇인가?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데 대한 깨달음이에요. 육조 해능의 깨달음은 중생의 마음이, 중생심이 곧 부처다. 진짜 부처다. 진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생심이 진불이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지금 심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심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서양 양복 입고 계시죠? 여성들도 양장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심이란 말을 서양식으로 하면 의식이에요. 근데 한자로 쓰면 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의식 혹은 마음 자체가 있고 상태가 있어요. 의식,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요. 그 의식 자체하고 그 의식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의 상태는 다운되고 업되고 하는 그런 천차만별의 상태가 변화가 있겠죠.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요하지요. 거의 지금은 의식이 중립 상태처럼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지금 슬프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상태는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의식 자체는 슬픈 의식이나 기쁜 의식이나 의식 자체는 같지요. 그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식 자체를 본질이라고 하고 의식의 상태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깨달음은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저 따라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이렇게. 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식을,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가 놓은 게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들었다가 놓은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니까 여러분은 손이 여러분이에요? 의식이 여러분이에요? 손을 움직인 의식이 여러분이에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자기라고 하고 살아요. 의식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의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고전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몸이 나냐, 지금 몸을 움직이는 의식이 나냐 해서 일반인들은 몸이 나라고 알고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나는 아프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프다는 사람은 없지요. 나는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식이 나면 몸이 아파도 의식은 그 아픈 나를 바라보지 뭐 의식이 아픈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몸이 아픈 거지. 그러면 의식 입장에서는 나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혹은 의식 자체를 본질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현상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몸의 의식의 현상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의식 자체가 나인 것을 깨닫게 되면 현상의 변화로부터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의식은, 왜냐하면 의식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장 선생님, 지금 마음은 젊을 때나 같지 않나요? 요즘같이 이 잎이 돋아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라일락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그런 냄새에 맡고 이 푸른 잎이 막 실록 돋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똑같지, 어릴 때 하고. 그렇지죠, 그죠? 예. 우리 의식, 마음은 이거는 안 늙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여러분. 내가 의식임을 깨달으면 나는 늙지도, 죽지도, 그 죽는 걸 두더라도 늙지 않는다. 여러분, 의식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있어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남녀가. 의식은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몸은 남녀가 있죠? 의식 자체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라면, 그리고 의식 자체는, 여러분, 의식 자체는 남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상 없는 이것이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아, 나는 나를 몸을 나라고 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의
파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몸에 집착하던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굉장히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의식은 남녀도 없고요, 젊고 늙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식의 상태에서 시끄럽고 고요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은 고요함을, 의식의 고요한 상태를 도라고 착각한다. 그런 거 아니다. 의식 자체는 시끄럽고 고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는. 근데 상태는 다양하게 변해요. 그래서 본질하고 현상을 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육조 현행이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일반 우리들의 의식 자체, 여러분, 일반 우리들의 의식 자체, 그것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처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런 말 끝에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끝에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의 상태를 추구해요, 보통은. 근데 의식의 상태는 시끄럽고 고요하고가 반복되면서 변화한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어진다. 의식 자체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의식 자체를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파도가 거세게 치거나 잔잔하거나 물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하고 의식의 현상하고 상태하고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안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이 고요한 것을 도라고 하는 그거는 착각이다. 지금 삿대다 그러잖아요. 삿대다. 의식 자체지 의식의 고요한 상태를 도라고 하지 않는다. 도는 뭐냐? 의식 자체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들이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그거를 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의식의 고요한 선정산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라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지금 책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자유로워요.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다시 말하면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지 않고 시장통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시장통에 거기서 자유롭다 이거예요. 아무리 거세게 파도가 쳐도 물 자체는 그거에 상관없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선지식이요. 심량이 심의 양이, 심의 크기는 광대하여 법계, 이 세계가 법계거든요. 법계에 두루하니. 여러분, 심량, 의식의 크기가 얼마만해요? 무한대지요. 이제는 무한대라는 거 뭐 설명 더 안 해도 아시죠? 그 심량이 광대하다 이거예요. 법계에 두루해서 작용을 하면 요요분명하여 응용함에 곧 일체를 알며.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제 손에 든 게 요 병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 들었죠? 측보 마시죠? 뭐가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남자 여자예요. 이 몸이. 측보 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측보면 안다. 이게 지금 응용하면 곧 일체를 안다. 측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일체를 안다. 또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여서 그래에 자유로워 심체가 막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반야 지혜다 한다. 지혜다.
자,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번 일즉 일체요. 일체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 일체가 곧 하나다. 여기서 일과 일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일은 본질이에요. 일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의식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의식이 여러 개일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여기 지금 한 3m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의 의식하고 선생님의 의식이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라고 경계선이 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 형광등의 빛과 이 형광등의 빛이 경계가 지어질까요? 아니면 서로 간에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로 커질까요? 하나로 커지죠. 이해하시겠어요? 요 빛과 빛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지금 형광등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빛은 하나다 이거예요. 빛은 하나고 형광등은 여러 개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사람이 벌써 몇십 명이니까 의식도 몇십 개잖아요. 사람은 몇십 개인데, 몇십 명인데, 의식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입장에서는 항상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늘, 천상, 하늘 위아, 하늘 아래에, 이 전체에 의식은 항상 하나라서 그것이 홀로 존귀하다. 유아, 오직 나만이 독존, 홀로 존귀하다. 무엇이? 의식이. 그래서 의식은 항상 하나예요. 그리고 현상은 그 안에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현상은 일체예요. 일체. 엄청 많죠. 삼라만상이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의식을 각이라고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식을 각이라고 한다. 한자로 의식을 각. 각은 뭐예요? 깨어 있음. 각. 그러면 의식을 여러분 크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걸 모양으로 말한다면 세모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요. 네모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요. 둥글다고 하는 게 가까워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둥글다고 고르겠지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여러분 원불교 교당을 가시면 뭘 정면에 뭘 모셔요? 일원상을 모시잖아요. 원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심 의식 이게 이걸 표현하기를 일원상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말은 할 수 없이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이 의식은 원이라고 표현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식을 원각이라고 되게 불러요. 그래서 원각경이 있잖아요. 원각. 그리고 현상에서는 여러분 한번 다시 복습하십시다. 자꾸 복습해야 돼요. 왜 자꾸 복습해요? 돌았으면 잊어먹으니까. 아, 잊어버릴까봐가 아니고,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냥.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더 젊은 사람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습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돌았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복습하십시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저는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이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는 시각이죠. 그렇죠? 그 여러분의 원각 안에 저라고 하는 시각이 지금 인연따라 나타났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원각이라고 하는 바다에 저라고 하는 시각이 파도처럼 파도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다. 소리. 소리는 여러분의 원각 안에 지금 소리라고 하는 청각이 나타났다. 맞아요? 예. 이러면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감정 전부 다 작은 각들이죠. 파도같이 바다와 파도같이 여러분의 지금 원각 안에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원각 속에 지금 시각도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눈 감으면 바로 사라지죠.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소리도 청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냄새도 후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미각도 맛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나타났다가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서 사라져요?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시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청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후각, 미각, 촉각 책상을 만지면 매끄럽네요. 이 촉각도 요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죠. 생각도 장미꽃 오늘 제가 본 라일락꽃 다 여기서 지금 한 이미지가 여기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원각이고 원각 안에 부분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감정이 여기서 인연 따라서 생멸 하고 있다. 요게 실상이다. 이해되세요? 예. 요게 실상이다.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 나타나는 이거 현상이다. 그리고 이 의식 자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본질은 항상 하나고 일체는 현상은 항상 여럿이다. 일즉 일체고 일체 즉 일. 둘 다 하나로 갔다. 뭘로 갔느냐? 각으로 갔다. 그래서 각으로 갔다. 이걸 일미라고 불러요. 일미. 한맛이다. 한맛. 이 세계는 한 개의 큰 원각과 그 안에 나타나는 작은 소각들로 대각과 소각이 찰나찰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한 개의 의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체 유심조 일체가 다 이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보는 이 세계의 모습이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저한테 납득은 되고 계시죠? 예 하는 것도 각이다 이거예요. 각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소각이 여러분의 본질에 가까워요. 원각이 여러분의 본질에 가까워요. 원각이죠. 자 원각은 생긴 적도 없고 따라서 없어지지도 않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고로 죽을 법도 없다. 고로 죽을 법도 없다. 따라서 안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원각을 여러분, 원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원각을 여기 많습니다. 원각의 다른 이름을 무량수라고 한다. 원각의 다른 이름을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목숨, 생명, 영원한 생명. 무량수 전이 어디 있어요? 부석사에 있죠. 영주 부석사에. 이걸 형상화한 게 무량수 불. 무량수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는 아미타예요. 아미타. 한자로 번역하면 무량수.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분으로서의 나. 남자다, 여자다, 뭐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뭐 키가 얼마다, 직업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잖아요. 숨을 누가 쉬어요? 여러분이 의식에서 쉬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의식을 막 해가지고 쉬어요? 아니면 저절로 쉬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잠도 안 자. 항상 깨워서 자기 일을 해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고 있는, 24시간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에 가까워요? 아니면 때때로 생각할 때만 아, 나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이 본질에 가까워요? 전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량수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태는 변해요. 본질은 안 변해요. 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그 여러분의 의식은 언제든지 돌아보면 있어요. 이거 저 목숨 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없는 적은 없어요. 바보라도 의식은 있죠. 깐난내기라도 의식은 있죠.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한 진리. 의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식이 자기한테 지금 있는데 의식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참나. 의식을 쓰고 있으면서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의식을 안 쓴 적은 한 1초도 없는데 의식 안 쓰면 바로 죽어요. 의식을 쓰고 있으면서 쓰고 있는 줄을 모른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뭐냐? 의식을 쓰고 있으면서 의식 쓰고 있는 걸 알아. 아, 그럼 부처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누구나 부처이지만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이에요. 육조단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고전이에요, 여러분. 한 인간한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부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딱 강의 들으면서도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돌아서면 까먹어버린다. 왜냐? 기존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주 완고해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에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수행. 수행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우물에 눈을 퍼다가 메우듯이. 여러분, 우물에 겨울에 눈 많이 한방 눈 와가지고 사이에 있을 때 마당에 눈이 꽉 차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물을 메우라 해가지고 메우면 우물 어떻게 돼요? 넣는 족족 눈은 없어지죠? 녹아버리겠죠? 우물의 수면은 변화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꾸준하게 효과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바로 물 준다고 바로 커요. 그렇지만 물 주면 걔들 크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꾸준하게 하는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첫 대목에서 지행합일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알아도 습관 고치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담배 태우세요? 안 태우네. 지금 안, 젊을 때 태우셨어요? 젊었을 때 태웠죠. 태웠죠. 끊을 때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저도 태우다가 안 태우는데, 작심삼일 몇 번 한지 몰라. 그런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세요. 승천문화재단 고전 아카데미에는 여러분 계속 오셔야 해요. 모든 고전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전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고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세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다음에 그래의 자유로워 심체가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다. 그래는 오고감이지요, 여러분. 오고감이 자유롭다. 이 말은 뭐냐면 오고감이 자유로워서 의식이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은 지금 하나의 큰 원각이나 작은 시각 청각이나 같은 각이지요. 이게 같은 각인 줄 알면 의식이 대상에 나가서 시각에 나가서 그 시각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사랑하고 미워해가지고 취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갈등이 다 같은 각인 줄 알면 이 의식이 가서 그렇게 집착을 안 하게 돼요. 같은 각인 줄 알면. 근데 이게 각인 줄 모르면 내사에 가서 의식이 자기도 의식이고 상대방도 모든 것이 의식인데 그걸 모르고 다 자기 하나인 걸 까먹어버리고 가서 대상에 가서 좋다 나쁘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해하시죠? 지나간 사람 보자마자 예, 곱다 밉다 하잖아요. 안 해요? 빨리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는가? 의식이 대상을 만나자마자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리고 취하고 욕망하고 혹은 공포 아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혀요. 무엇에 막히는가? 의식이 대상에 막혀버려요. 집착해버려요. 막힌다는 말은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착한다는 말 이해되세요? 집착한다. 그래서 막힌다는 거예요. 의식이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통하는 거하고, 물이 고여가지고, 고이면 어떻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썩잖아요. 의식도 고이면 썩어요. 이게 물과 같아. 상선 약수 그러잖아요. 노자가. 상선은 높은 착함은 물과 같다. 이게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게 상선이에요. 인간한테는. 인간한테 최고의 선악에서 최고의 선은 상선은 인간한테서 마음이 어디 가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면 썩어요. 마음이 자유롭게 흐른다는 거하고
마음이 어디 가서 집착을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썩는다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인간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직종도 다르고 뭐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하면 그 인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되게 실력을 알죠. 이렇게 실력이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어느 식당 딱 가면 종업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돌아가는 데가 있고, 아, 시켰는데 지금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엉겨 붙는 데가 있고, 그런 거 아시죠? 그거 보면 벌써 식당의 주인이 매니저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거 금방 알잖아요. 식당만 그래요. 가게만 가도, 어디를 가도 척 보면 돌아가는 거 바로 보이잖아요. 이게 흐르느냐, 막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은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흐르느냐, 아니면 막혀 있느냐. 막혀 있다는 건 뭐에 막히게 있겠어요? 자기 고집에 막히는 거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러시아 군대고요. 통하면 우크라이나 군대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한 두 달 지켜보니까 러시아군은 지금 뒤죽박죽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뻑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이게 전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한 집안도 그렇고 딱딱딱 알아서 착착착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다 따로 노는가 이게 금방 보여요. 우리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통해서 흐르는가 아니면 어디 가서 딱 달라붙어서 고집 피우고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나이 들었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저보다 나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피장파장으로 귀엽게 들어주세요. 나이 드니까 막히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완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막히면 하소리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남자는 꼰대고 여자는 마귀 할멈이라고 제가 가끔 웃으면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몇 분 아는데 연만하시더라도 소녀 같은 분들이 참 고와요. 지금 누구라고 안 해도 지금 눈길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소녀 같아. 이렇게 자기 고집이 없이 이렇게 툭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흘러서 건강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근데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떤 다른 단체를 가면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에 가고 오매 자유로워 이 의식이 막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반야다 그러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상대방하고 서로 교감이 되는 이게 반야다.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지혜냐? 내 마음이 열려 가지고 상대방하고 잘 통하는 거. 그러니까 애를 만나면 애랑 같이 놀 수 있고 젊은이들하고는 젊은이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끼리는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지요. 육조 해능이 어느 대목에서 깨달았어요? 금강경에 요 대목에서 깨달았잖아요. 보세요. 마땅히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이. 여러분 머문다는 게 집착이에요. 우리 마음이 현상에 어디 가서 탁 이렇게 머무는 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가 아니고
일으키는데 가서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인이 되면 생각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 감정은 더 풍부해요. 더 풍부해. 풍부한데 문제는 뭐냐면 뒤끝이 없어. 여러분 이 말 아시겠어요? 이거 확실해요. 정말로 마음을 많이 닦아신 분들은 재미있는 것이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열리고 감각적으로도 예민한데 문제는 어디 가서 아니면 시비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다. 이 말 무슨 말인가?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뒤끝이 없다. 뒤끝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도인들이라고 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뿐이야. 야단 칠 땐 야단 쳐요. 야단을 쳐야 돼요. 어른이 야단을 칠 때 야단 안 치면 안 돼요. 야단 치되 뒤끝이 없어. 그때뿐이야.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흔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쓰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가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늘을 날아라. 새라면 마음을 써, 인간이라면 마음을 써라. 생각도 일으키고 감정도 일으키되 어디 가서 붙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흐르도록 소통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 육조 해능 이 나무꾼이 이 대목에서 이 이치를 깨닫고 그 위대한 지금 육조 해능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분의 말씀을. 이분이 가르치면 뭔가 마땅히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이 세계를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도사에 극락암에 경봉스님 계셨는데 그분 책 이름이 사바사계에서 멋지게 살아라 이거예요. 기왕 사바사계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멋지게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사바세계에 태어났다고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꽁 하고 어디 숨어 있어라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되 뒤끝 없이 살아라 이거예요. 흔적 남기지 말고 살아라. 흔적 없으면 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없으면 업이 없는 거예요. 업이 많다는 것은 흔적이 막 진득진득 잔뜩 묻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업이 깨끗하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흔적 없는 거예요. 마음껏 하되, 그걸로 끝. 완전 연소. 완전 연소.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 문화재단을 세우신 성천 유달령 박사님께서 며칠 전에 정부로부터 지금 농업, 분야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한국인 세 분 중에 이번에 뽑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 받고 했잖아요. 그 잠깐 다큐멘터리를 잠깐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달련 스님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모셨거든요. 스님 돌아가실 때 최후의 순간 그 고스란히 제가 모셨거든요. 아니 그때만 모신 게 아니고 20년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20년을 제가 매일 점심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그분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운정했잖아요. 이 실무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호상을 제가 봤거든요. 유달련 선생님 호상 그 장례를 보호하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돌아가시고 전기를 제가 썼잖아요. 이번에 출간됐잖아요. 다시 제 보니 그러니까 유달련 선생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한 인간이 완전 연소가 되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곧 이렇게, 여러분, 80대, 선생님이 94세, 우리나라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80대에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아, 점심을 같이 먹으면, 젊은 저보다도 훨씬 더 양도 많으시고, 잘 드시고, 또 면도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참 여기 천수 우동 많이 먹었는데 정말 참 맛있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가서 우동. 근데 하여튼 그뿐만 아니고 뷔페를 가시면 또 뷔페도 또 얼마나 또 잘 드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드셨어요. 그래서 80대인데도 아주 좀 이렇게 아주 몸짓도 있고 뭐 어릴 때는 젖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좀 말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80대도 좀 아주 퉁퉁하게 하여튼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90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몇 달간은 이게 살이 빠지면서 싹 이렇게 앞으로 아파 돌아간 게 아니고 완전 연소해가지고 싹 이게 살이 빠지더니 싹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곡기 끊고 그냥 싹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사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 인간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법문이라니까요. 그냥 싹 이렇게 완전 연소.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조차도 완전 연소하면서 사는 삶. 흔적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집에 가시면 청소부터 하세요. 지금 여러분 옷장 열어보시면 안 입는 옷이 벌써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 입은 옷이 쭉 많이 쌓여 있어요. 책장도 이미 책장 덮은 지 몇십 년 된 것도 그대로 가득 있어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짐이에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정리하세요. 싹 깨끗하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냥 탁 이렇게. 돌아가실 때 쓰는 그 돈, 필요한 그 돈, 그것만 남기고는 미리 다 쓰시고,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연소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장례 비용으로 뭐 자식들이 또 쓰고 이렇게 하게끔 좀 여유롭게 남겨두시고 그러나 끝까지 모든 걸 다 지고 가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딴 게 아니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것 같은데 승천 아카데미에서 그리스 신화 수업 마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백대하 선생님 그때도 같이 가셨는데 그리스 신화 할 때 크레타 섬에 카잔차키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카잔차키스 히라빈 조르바를 쓰는 카잔차키스 무덤에 묘비명이 에피타프가 있는데 딱 석줄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요거라고요. 요게 인생이라고요. 그 카잔차키스도 불교 공부했거든. 그 사람이 중국도 일본 왔다 갔어요. 기행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가르치는 것도 같아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고로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머물지 말고 마음껏 이 순간순간을 마음껏 이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살아라. 자, 조금만 더 하고 오시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는 것이다. 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성, 자기한테 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자성, 자. 자기한테 있는 성, 본질성자, 자성, 여기서 다 나와요. 일체의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도는 뭐냐면 도, 동양에서 말하는 도. 내가 하던 것을 자성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만나면 자성한테 맡겨서 해요. 왜냐? 일체의 지혜는 자성한테서 나오는 거라서. 내가 하는 것에서 자성한테 맡겨서 하기. 이러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요.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요.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여러분 연륜에, 인생의 연륜에 살아오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때하고 이렇게 맡겨서 할 때하고. 그 파워가, 이 힘이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을 서양의 정신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데이비드 후킨스라는 박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인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내가 하는 것은 포스다. 영어의 같은 힘이라는 단어에 내가 하는 것은 포스다. 근데 자성이 하는 것은 파워다.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고 현명하고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가.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포스밖에 못 쓴다. 한 인간의 인생에서. 근데 자성한테 맡겨서 하면 무진장의 파워가 나온다. 그 파워를 쓰는 것이 이 인생의 지혜다. 아, 그분이, 여러분, 그 책 관심 있는 분 책 제목 소개할게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혁명이에요. 책 이름이.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세요. 거기에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 힘을 쓸 수 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포스다. 근데, 예, F-O-R-C-E, 포스. 포스. F-O-R-C-E. C-E. 근데, 자성한테 맡기면 파워가 나온다. 이게 도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도통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동양에서 말하는 도통은 뭐냐? 자성한테 맡겨서 자성이 하게 하는 게 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도통하면 일체에 도통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자성한테 맡길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자성한테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쉬워요. 모든 일이 쉬워요. 쉽고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없어. 노자는 이거를 무위라고 불렀어요. 유위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 무위는 자성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위, 내가 하지 않고 도에 맡기는데 그런데 무불위, 되지 않는 게 없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무위인데 무불위, 되지 않는 게 없다. 왜냐? 아, 도에 맡겼으니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내가 나서서 하지 않는데, 안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살다 보면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되지 않는 일은 없다. 주말이나, 억무소주, 유생기심이나, 지금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혜다. 이게 고전이다. 고전은 그런 걸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오는 것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철칙이에요. 뭐냐? 밖에서 들어오는 건 지식.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 배워가지고 얻는 것은 지식. 안에서 자성한테 맡겨서 자성이 깨어나서 나오는 것은 지혜. 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줄 아는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지식. 지식은 뭐예요? 일익, 우, 일익. 하나에 더하기 해서 우, 더, 다시 일익.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게 지식. 그리고 돈은 일손, 우, 일손. 하나 빼면, 드러내면 또 드러낸다. 뭘 드러내요? 에고의 욕망을. 앞장서는, 매사에 앞장서는 그 에고의 욕망을. 손익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익. 손. 익. 일손, 우일손. 하나 드러내고 또 하나 드러내고. 이건 일익, 우일익.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고. 젊을 때는 지식을 익혀야 돼요.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질의 파워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손 우일손 매일매일 버려라 또 버려라 그럴수록 채워진다. 뭐가 채워져요? 뭐가 채워져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걸 못 쓰는 이유는 욕심에 가려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지금 이런 고전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일체 반야지는 모두가 자기 안에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 성품을 스스로 쓴다는 것이니라.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느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일진의 일체진이다. 일진의 일체진이다. 자기 의식이 깨어나면 일체가 같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여기를 거쳐가신 벌써 35년이잖아요. 이 35년 동안 여기를 거쳐가신 수많은 한국의 석학들의 에너지 또 여기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수많은 지성인들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오래 축적된 지금 그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여기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만 들어오면 딱 깨어나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삿된 욕심은 내려놓고 여러분 사이에서 그런 욕심 없죠 서로 간에 아주 도반 사이에 이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된다. 일진에 일체진이다 할 때 이 일이 여기서 모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비우라 했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비울 수 없는 게 남아. 그게 하나예요. 하나씩 내려놓는데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한테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잠이 폭 들어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의식은 끝까지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뭐 다 하잖아요. 마려움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잖아요. 다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게 하나가 참되면 나머지가 다 참돼요. 여러분 희한하게 해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고 우주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에너지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뭐냐면 파장이에요.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파장의 원리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식이 자기 정신이 딱 깨어있으면 깨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의식이 깨어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의식의 중립상태 의식의 중립상태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기아 넣어보셨죠? 지금은 자동이지만 옛날에 보면 꼭 N자로 오잖아요. 1단 넣고도 N자로 왔던 2단 가지 1단에서 2단 바로 못 가잖아요. N으로 왔다가 가잖아요. 백으로 할 때도 N에 뉴트럴에 왔다가 가잖아요. 요 뉴트럴 상태 요게 우리 의식의 중립 상태 요게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이 딱 요 중립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파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식의 중립 상태를 한번 익혀두면 쓰고 그 자리로 돌아가 빨리 경계를 만나서 생각 감정을 마음껏 쓰되 흔적 없이 여기로 돌아가 돌아가면 거기는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의식의 중립 상태 이해되지요? 제가 참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차에 기아까지 나오네. 밖에 가면 N 놓잖아요. 브레이크는 걸고 핸드 브레이크는 걸고
중립 상태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립 상태가 우리들의 보통 상태예요. 그때 그게 왜 중요하냐? 그때 에너지가 충전돼요. 우리의 의식이 중립 상태일 때는 우주하고 다 이 몸이 거기서 다 소통돼 버려. 그러니까 푹 잠잘 때도 그 상태예요, 여러분. 잠이 완전히 폭 떨어지면 그 상태로 가. 그래서 에너지가 만땅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잘 잤다 하고 에너지 차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밤에 잠 못 자면 힘든 거, 힘들잖아요, 다음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 충전할 때는 그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약이 뭐냐면, 요 의식의 중립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쫙 차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의식의 중립 상태에 내가 있으면, 딱 이게 의식이 요때 깨어 있으면 몸 전체의 세포가 요 파장에 통일돼 버려요. 의식의 중립 상태가 정확하게 딱 깨어 있으면 나머지 전체가 다 이 파장에 동화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산 중에 도인 한 명이 깨어 있으면 산 아래가 태평하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에너지기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간이라도 다 깨어 있으면 그 에너지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왕이 딱 남면하고 있으면, 남면한다는 말 아세요? 도현명의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끊어서 남쪽 산을 바라본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군자의 마음씀이다, 이거죠. 이런 동쪽, 서쪽에서 하지만, 딱 남면하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임금이 딱 자기 자리에서 깨어서, 항상 임금은 북쪽을, 산을, 주산을 마주하고, 안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은, 이때 안은 책상 한자. 서울 같으면 주산이 북악산이고, 안산은 남산이잖아요. 남산이 책상 같아. 그래서 남산이 주산보다 높으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럼 왕이 딱 그 뒤에 주산을 배경으로 하고 남산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왕이 깨어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허투게 놀까요? 아니면 딱 깨어서 자기 일을 할까요? 자기 일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사냥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면 회사나 어디나 다 부하 직원들도 다 꿍꿍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져 버린다 이거죠. 딱 일하라는 게 아니고 딱 깨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주인이 딱 주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신하는 제 일을 맡아 소임을 하고 만 백성은 태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임금의 이름이 뭔지 모를 때가 제일 태평하다고. 임금은 다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참 대통령이 일이 이렇게, 근데 이게 쉽냐 이거죠. 욕심 많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닦아 두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 한 인간이 깨어 있으면 신체가 편안해져요. 여러분, 한 인간이 딱 깨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중립 상태를 알아서 항상 충전하는 상태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얼른 일을 쓰고 다시 돌아오고, 쓰고 돌아오고, 머무르지 말고. 보통 사람은 나갔다가 이 현상계에, 경계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뺑뺑이 돌고 집 나가서 엑스 고생하고 있는 게 고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온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해지는 자리, 의식의 중립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 그게 지금 의식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마음 자리라고 불러요. 마음 자리.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 앉는 방법 아는 것은 인생의 모든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마음 자리를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 자리에 앉는 것이 좌선이에요. 그러니까 좌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중립 상태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충전돼요. 모든 것이. 그리고 움직일 때는 전광석화처럼 그걸 마음껏 쓴다. 그래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금강왕의 복음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금강왕의 복음을 쫙 꺼내서 전광석화처럼 자유자재로 쓴다. 쓰고 난 뒤에는 칼집에 착 넣어둔다. 여기가 칼집이라는 거죠. 깨어, 인간이 깨어있는 그 정신 상태. 그게 기준. 삶의 기준. 그래서 섰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요게 에너지를 전략하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지혜의 정수다. 그래서 요 자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자리 아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제가 이 자리를 거쳐가신 수많은 저의 스승님들, 정말 존경하는, 이 자리를 거쳐가신 수많은 스승님들 하고 그분의 그 중에서 특히 몇 분은 같이 딱 있으면 시간을 까먹어버려요. 그런 분의 강의 들을 때는 시간을 까먹어버려. 시간만 까먹나? 나도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있는가?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충만한 에너지 속에 같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좋은 수업이잖아요. 뭔가 배우기보다. 그래서 그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오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을 공유하는 것이 최고의 수업이에요. 모든 수업 중에서 이 깨어있는 에너지 속에 같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서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다. 선생이 참되면 학생은 참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생이 깨어있는데 어떻게 학생이 지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장이 딱 깨어있기, 집안에서는 가장 혹은 주부가 주짤 쓰네. 여러분 딱 이렇게 딱 깨어있기. 그러면 태평해요. 이게 전부 다 에너지로, 그러니까 파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 통솔은 파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딱 깨어 있으면 그 파장이 구석구석에 다 미쳐요. 그래서 이대목에서 한 구절만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선생님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가 성불에 산천 초목 동시 성불했다. 석가가 성불하는 바람에 산천 초목이 동시에 성불했다. 그러니까 참, 이제 그런 말을 저도,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도 하시는지 그것도 신통하지만, 그게 그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 스승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유튜브로 지금 기록되어서 공개되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비밀한 귀한 말씀이다. 그게 지금 여기 성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업은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이 깨어 계시잖아요.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 이거예요. 깨어 있는 파장이 여기 슬립자 중에 한 분이신 아까 소개해드린 성천 유달령 선생님과 오늘 도와서 유달령 선생님은 재단 이사장이고 여기 고전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 하셨던 분은 시인 구상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앞뒤집으로 뭐 형 아우 사이 정말 절친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구상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 수업 중간에 잠깐 할 때는
주로 무슨 말씀 하셨느냐면, 제가 성천 아카데미 역사를 지금 다 초창기에 두 분이서 나란히 앉아서 강의 들으시다가, 유단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고, 구산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여기는 샘물이 솟는 샘 같은 곳이라고, 여기 고전 아카데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연탄 숯덩이처럼 까만데, 이 사회가. 근데 여기서 흘러보내는 샘물 때문에 그게 정화되고 있는 거라고. 구산 선생님이 철학이었어요. 왜 고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고전은 이 정신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그걸 우리가 모여서 공부함으로써 이 세상이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언젠간 역사에서는 지금 이런 승각자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뜻을 내어가지고 이런 작은 고전 아카데미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언젠가는 21세기 한국에 성천 아카데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때가 가장 위대한 일일지도 모른다. 역사가 흐르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지금 이 정치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웅다웅 난리법석인데 여기는 조용하게 고전을 한국 최고의 석학을 모셔서 고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나라 정신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